2011년 폐암 3기를 진단받은 한미자 씨. 13년째 폐암과 싸우고 있다. 도와줘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긴 투병 생활, 고비도 많았다. 표적 유전자가 나오지 않아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다. 방사선도 거의 90회 이상 받으면 뭐 울렁거리면서 막 오바이트도 진짜 많이 하고 피토까지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. 그리고 지금도 부작용 중에 또 하나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그 여기에 방사선 보니까 기도가 상당히 좁아요. 막.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좀 거친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걸리고. 고통스러웠던 시간, 후유증은 그대로 몸에 남았다.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을 때까지 치료가 계속됐지만 전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. 뇌에서도 종양이 발견됐다. 당시에 의료진들이 이분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 사실은 몰랐습니다. 저희 기관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조직이랑 그다음에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NGS라고 하는 이제 뭐 한 번에 한 2, 300개의 유전자를 보는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요.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당시로서는 최신 진단 기술로 다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다. NGS 검사는 한 번의 조직 검사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를 최대 약 300개까지 찾아낼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이다. 검사 결과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표적 유전자를 발견했다. 아리티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발현 비율이 1%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돌연변이다. 현재 저희 폐암 환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는 EGFR 외에도 ARK, ROS1, MET, RET 같은 여러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지금 한 10개 이상의 표적 치료제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아주 드문 유전자 변이까지도 다 표적으로 하는 그런 약제들이 더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한미자 씨는 당시 신약이었던 RET 표적 치료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. 애한 하나, 애한 좋아요. 하루 두 번. 하루 두 번? 예. 저녁에 한 번 먹고 아침에 한 번 먹고. 약을 먹은 지 5년째, 3cm가 넘던 암덩어리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. 전이된 뇌종양도 대부분 사라졌다. 뭐 십몇 년 전에 우리가 4기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을 받으면 이제 평균 생존 기간, 뭐 기대 여명을 사실은 1년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한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도 4년 이상 생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기대 여명을 훌쩍 뛰어넘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기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13년 폐암과 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자 씨.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든 치료를 견뎌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데 뭐 표적 치료제가 잘 맞아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또 뭐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엄마 고마워. 나도 고마워. 아들 고마워.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. 여러분의 KBS.